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진교쌤입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복습 영상을 제가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복습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집에서 이제 학원이나 이제 교실이 아니라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촬영을 해 드리는 거라, 저는 이제 집에서 좀 편안한 이제 복장으로 그리고 이제 좀 마음가짐으로, 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이 진행할 거고, 제가 사실은 이제 이, 여기는 지금 제가 일하는 집에서 제가 일하는 스페이스고, 저 뒤에 저거는 영상 효과 아니라, 제가 이 뒤에다가 좀 시원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둔 거고요. 아무튼 오늘을 위해서 여기 보면 이게 마이크예요. 좀 비싼 마이크인데, 이제 마이크까지 샀어요. 약간 좀 녹, 이제 목소리를 좀더 제대로 녹음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습 영상의 목적은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월수 클래스, 그리고 화목 클래스가 끝나고 이제 금요일, 이제 오늘 약간 저희가 영어 수업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말했지만 every single day, 이제 매일같이 영어 공부를 하길 바라는 마음이고, 이제 금요일도 물론 수업은 아니지만 복습 영상을 통해서 이제 빈틈없이 이제 복습을 하는 그런 날로 제대로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지만 이 복습 영상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복습 영상에서 제가 문장을 이제 몇 가지 선별해서 진행할 건데, 저는 단연코 그 수업한 내용에서 이 복습 영상에 나오는 내용 문장을 가지고 저는 시험을 낼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뭐랄까, 문제 출제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답을 다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한번 보시면서 금요일 마무리 짓고 토요일에 오셔서 다시 한번 더 여러분이 실전 적용, 다시 한번 더 내가 그걸 해볼 수 있는가에 적용 연습을 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우리 망설이지 말고, 자, 그럼 우리가 바로 week 4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자, 중요한 건 제가 아니죠. 제가 아니라 여기 제가 이제 패드에다가 이제 화면을 띄워놓고 같이 수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얘를 주목하시는 게 좋겠죠? 물론 저도 이제 같이 저 하단부에서 조금 이렇게 나오겠지만 이제 같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week 4 바로 시작하시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바로 같이 한번 더 week 4부터 자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테마 1의 첫 번째 문장부터 이제 그냥 제가 별도의 뭐 공지 없이 여러분들 그냥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우리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우리가 여기서부터 뭘 해야 되냐면은 콤마로 끊어줘야 된다. 그래서 콤마로 이렇게 예쁘게 끊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세줄 반이 전부 다 부사절입니다. 그럼 이게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대체 어디서부터 부사절이 시작되고 어디서 부사절이 끝나냐.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항상 콤마를 보고 먼저 주절과 끊는 연습을 해줘야지 여러분이 해석의 호흡을 도대체 어디서 멈추고 다시 어디서 시작할 건지가 명확해진다 이 말입니다. 얘가 바로 좋은 예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먼저 여러분들이 영민하게, 자, if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or 보이죠? 이런 이제 뭘까? 등위접사, 죄송합니다. 등위접사 이제 병렬구조 하나, 그다음에 둘 해서 여기까지 얹고 간 다음에 여기서 끊어주는 게 제일 좋았다. 자, 그럼 한번 바로 해서 같이 한번 더 복습을 해볼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망감이 있어요. 실망감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이면 여러분들 이렇게 괄호를 쳤죠? 자, 괄호를 쳤다는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게 주어 다음에 괄호를 열어서 주어 동사가 나온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수식 패턴이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더 복습해보면 너무 좋겠죠? 그렇다면 이건 그냥 실망감이 아니라 어떤 실망감? 너가 느끼고 있는 실망감이라고 해석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연결돼 있다면 시험과 연결돼 있다면이라고 했죠, 그쵸? 근데 어떤 시험이냐? 아직 멈추지 말고 또 명사 다음에 문장 있죠?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냥 시험이 아니라 어떤 시험? 너가 통과하지 못한 시험이 되겠죠. 자, 왜? 왠가 봤더니 네가 공부를 안 했거든. 그러니까 네가 공부를 안 해서 망한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아직 안 끝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뭘 파악해 줘야 되냐면은, 자, 그러니까 얘가 동사죠. 얘가 동사가 있고, 그럼 얘가 그게 목적어 1번이고, 얘가 목적어 2번이라고 판단을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가, 그럼 이 실망감이 첫 번째는 이 시험에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직업에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직업이 또 어떤 직업인가 봤더니 뒤에 또 뭐가 있냐? 아하, 자, 아직 안 끝났고 또 문장이 있죠, 그쵸? 이렇게 문장이 있으니까 얘를 또뭐 해줘야 돼? 붙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붙여보세요. 그럼 직업인데 어떤 직업이었더니, 아하, 너가 얻지 못한 직업이 되겠죠. 왜?가 봤더니 너가 멍청한 발언했다는 거예요. 인터뷰, 즉 면접에서 네가 너무나도 멍청한 발언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 있는 분이 안 돼.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아직 안 끝났죠. 자, 아직 안 끝났고 마지막 또 뭐가 있냐? 아, 죄송해요. 펜 설정 좀 할게요. 죄송한데. 이게 너무 왔다 갔다 거리니까.
너무 보기가 안 좋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목적어 세 번째. 자, 사람이 되겠는데 어떤 사람이 되냐 봤더니 아하, 네가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쵸? 왜? 네가 너무 죄송해요. 네가 완전 잘못된 접근법을 취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지적인 사람인데 약간 네가 막 장난식으로 예, 예, 이래 이러면은 이 사람이 어, 쟤 뭐야? 저 원숭이네? 이러면서 약간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한 사람. 그럼 이제 여러분들 종합 한번 해볼게요, 이 부사절을. 그러니까 오늘은 실망감에 대한 얘기야. 너가 느끼고 있는 실망감인데 오늘 그게 총 세 가지한테 연결되어 있죠. 바로 뭐냐면 너가 망한 시험, 두 번째는 뭐냐면 너가 제대로 얻지 못한 직업, 즉 떨어진 면접에서 떨어진 직업이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네가 어떤 이성과는 호감이든 아니면 사귀고 싶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야,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어 라는 총 세 개의 실망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근데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 자, 이제 끊고 이제 부사절 들어갑니다. 인정해라. Accept. 인정해라. 뭘 인정해라 봤더니 It's happened. 여기서 지금 ED를 굉장히 이제 좀 말 좀 여러분들 영어에서 이게 이탈리체 글꼴을 기울이게 되면은 이게 강조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미 발생한 것이다 라는 걸 인정해라 이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종합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면 너가 어떤 시험을 망하든 아니면 네가 취업에 실패를 하든 아니면 네가 뭐 이성관계 이제 이성교우관계에서 실패를 하든 어떤 이런 세 가지 실망감이 있는데 그것은 다 뭐냐, 이미 벌어져 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즉 이건 뭐하냐, 쉽게 말하면 엎질러진 물이다. 기억하시죠? 수업 시간에 엎질러진 물이다. 이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건 끝난 거야. 엎질러진 물이야. 담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게 포인트다. 그러니까 이건 이미 끝난 일. 네가 아무리 후회해도 실망감 맞아도 돌아오지 않는다. 이건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게 오늘 포인트가 되겠죠. 그쵸?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우리가 다음 문장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 2의 첫 번째 문장, 여러분들은 다음 페이지의 1번을 보시면 되면 되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전 이 동사라고 봐요. Eliminate. 자, 한번 해석해 볼게요. There will be. 있을 거라는 건데 항상 시간과 장소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야. 근데 어떤 시간과 장소가 봤더니 Eliminate. Eliminate의 원래 뜻은 뭐냐면 제거하다요. 무언가를 제거하다 혹은 뭐 경기에서 누군가를 탈락시키다는 뜻이 되겠는데, 자,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얘가 그러면은 물음표가 뜨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얘는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 없어. 그러니까 정확히 여러분들한테 뭘 제거해 주었고 뭘 어떻게 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의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역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우리가 끊고 저기서 콤마 끊으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뒤로 가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hold in 이란 표현을 다시 한번 더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마음 내부에서 무언가를 꽉 잡고 있다는 이미지를 가지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뭐냐면은 무언가를 끙끙 앓고 있다, 무언가를 참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그리면 될 것 같아요. hold in 이란 표현은.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할 필요가 없는데 너가 마음속에서 끙끙 속앓이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포인트가 오늘은 얘하고 얘가 연결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얘하고 얘가 연결된 게 아니에요. 별도로 움직이는 겁니다. 얘는 여기에 붙어 있는 거고 얘는 여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to the point. 어느 지점까지인가 봤더니 discomfort. 불편함을 느끼는 지점까지 너가 마음속에서 끙끙 앓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 이게 그럼 무슨 말인가 봤더니, 자, 한 문장만 더 가볼게요. 자, 뒤에 봤더니 companion. 자, 우리가 week 3에서도 나왔던 단어죠. 바로 동반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의 동반자가 항상 보여줄 것인데 일관된 정서적 지지를 계속 너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도움을. 이랬네요 여러분들. 자, 또 한번 끊고, 자, 끊고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이란 뜻 기억나시죠? 그쵸? 뭐라기보다는 이란 거 봤더니 제공하는데 사랑을 한순간에만 제공하기보다는 끊임없는 쭉 계속이라는 약간 그 뭐랄까 그런 인간의 동반자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종합을 두 가지의 정보를 한번 종합해 볼게요. 자, 하나는 뭐냐면 네가 마음속에서 앓을 필요 없이, 불편함을 느낄 때까지 앓을 필요 없이 그걸 언제나 제거할 만한 순간과 장소가 있다는 건데, 뒤를 보니까 그거라는 걸 도와주는 게 바로 누군가 하면 인간의 동반자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 가지 정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겠죠.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애인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혹은 뭐 결혼했다면은 부부일 수도 있고. 근데 뒤에서 보니까 한순간에만 사랑을 제공하기보다는
이야기보단 일관되는 강조가 보니까 이건 좀 오래가는 인간관계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일종의 애인관계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애인관계는 아시다시피 언제든지 이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멀리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여러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족이겠죠. 혹은 친구. 그 친구들 좀 오래 가니까 뭐 연인 관계는 뭐 1년이든 1개월이든 금방 끝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너의 옆에서 언제든지 너에게 토닥토닥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의역해야 되냐면은 여기서 제거하다란 말은 정말 뭔가 멋있게 막 총들고 제거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너가 소갈이하고 있고 고민이 있고 어떤 우울함이 있다면 이런 걸 좀 해소하고 완화시켜주는 그런 이제 시간과 공간이라고 우리가 의역을 해야겠죠. 되네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eliminate라는 것은 뭔가를 해소하고 완화시켜준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가 아닌가 싶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은 다음 페이지에 02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02번의 경우는요, 저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 명사감의 수식인데 이게 굉장히 계속 나와요, 이런 패턴이.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명사 다음에 뭐가 오든 간에 고민하지 말고 계속 붙이고 이어가라는 거. 자, 한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무언가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이 말이야. 그치? 자, 근데 얘는 잘 보면은 문장이 하나 있죠. 근데 대수로 생각하는 문장이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명사 하나에 수식 하나만이라는 보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거 비유를 좀 하는 거예요. 수식은 일부 닫혀질 수도 있는 거예요. 명사 하나의 수식은 몇 개든지 붙여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은 얘도 수식 하나, 수식 둘, 이런 식으로 수식이 두 개 붙었다는 거. 자, 그럼 같이 한번 염두에 두고 가볼까요? 자, 그 무언가라는 것은 첫 번째, 어떤 무언가? 너가 구매한 무언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가 결코 결국은 사용하지 않은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은 뭐냐면 너가 구매는 했으나 쓰지 않은 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시가 또 몇 가지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예시가 뭐가 되냐면은, 자, 의류가 되겠는데, 자, 어떤 의류인가 봤더니, 자, 여러분들 뒤에 또 문장 있죠? 붙일게요. 너가 결국은 입지 않은 옷이라고 세트로 묶으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책이 되는데 어떤 책? 네가 결국은 read, 읽지 않은 책이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몇몇 책, 전작, 원래는 장비인데 기기 정도로 의역할게요. 전자기기를 말한다, 이 말이야. 자, 오늘 포인트 바로 이거죠. 자, 얘가 또 수식에 붙는데, 자, 우리 저번 이번에 스포일러 alert라고 하죠, 영어에서는. 네, 이제 이런 스포일러 이제 경고 들어가는 거, 이거는 뭐 여러분들 좋은 거예요. 우리 듣기 내일 이제 복습 테스트에서 듣기 단어 보죠? 저는 make it에 도착하다 도달하다 낼 겁니다. 왜? 듣기에서도 나왔지만 여기서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make it이 뭐냐면은 무언가를 만들다라던가 물론 해내다까지는 오케이가 되겠지만은 그러면 여기서는 도착하다 도달하다. 그러면 어디에 도착하냐 봤더니 상자 바깥으로 도착한 적도 없는 전자기기. 즉 상자가 있어요. 택배가 왔어. 그럼 이 물건이 원래는 상자 바깥으로 도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했다는 거는 아직도 미개봉 상태. 사놓고서 박스도 안 깐 놈이라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오늘은 바로 뭘 말하고 싶냐면은 바로 낭비를 말하고 싶은 것 같다. 네가 애써 돈 주고 샀으나 쓰지 않는 낭비에 대해서 오늘은 논하고 있다 라고 판단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우리 02번, 04번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가볼게요. 02번은요, 이건 암기사항이에요.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 암기 좀 시키고자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더 복습 영상에서 소개를 하는 거고요. Chances are 다음에 이렇게 문장, 반드시 이렇게 문장이 옵니다. 이렇게 문장이 오는 패턴이 되겠고요. 보통 여기에는 접속사 대시 빠졌다고 보는 게 일단 가장 현명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자, 말했지만 여러분한테 chance란 것은 약간 그냥 기회라고만 아는 학생들이 좀 많아요. 근데 기회라고 하지 말고 내가 말했죠, 기회의 집합체다. 기회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꽃꽂이 수업에 갔는데 지은 씨를 만났어. 그건 한 번의 기회, 한 번의 그냥 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도 또 만나? 그건 뭐다? 가능성이죠. 그래서 얘는 가능성이라는 뜻. 이렇게 S로 묶고 있으면 얘는 가능성이라는 뜻이 되겠고, 그래서 이때 chances are that 문장이라는 것은 하나의 정해진 패턴이다. 그래서 문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 해석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까? 그럼 얘는 일단 요새 해석하는 중이 아니라 한 요점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너가 읽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해 주는 겁니다. 뭐를?
이 문장을 어디 아래서 지금 저도 켰죠? 몇몇의 인공적 전등 아래에서 이 문장을 지금 읽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0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04번에서는 제가 강조했던 패턴이 바로 뭐냐면 what입니다. what. 자, what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자, 다시 한번 더 복습해 봐요. 우리 의문사를 왜 쓰냐 라는 답변에 물어보려고요 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의, 주, 동과 같은 문장이 나오는데 이 문장 전체가 거대한 뭐가 되냐? 명사가 된다라고 우리는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명사의 역할 세 가지가 뭐예요?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되겠죠. 자, 주, 목,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게 지금 문장의 스타트라면 볼 것도 없죠. 목적어일 리는 없을 거고 앞에 동서도 없고 당연히 보어일 리도 없겠죠? 동서가 없는데 그럼 이 전체가 다 뭐가 되냐? 주어, 얘가 동사라고 판단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럼 제 해석 잘 따라보세요. 주어가 꽤 깁니다. 자, 시작하는 것. as, 뭐로써? 작은 승리. 혹은 minor, 사소한 실패로써 시작했던 것까지 다 주어. 이, 이제는 점점 더 무언가에 덧붙여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알았어, 그치? 네, 그냥 덧붙인 게 아니라 much more,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에 점점 더 덧붙여간다. 이 말입니다. 즉, 시작은 사소한 승리였어. 사소한 승리가 또 붙어. 거대한 승리가 된다. 반대로 사소한 실패 하나, 사소한 실패, 사소한 실패가 계속 묻히게 되면은 거대한 실패가 된다라는 일종의 나비 효과 혹은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면은 참 좋겠다라는 거. 대신에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마무리 짓고요. 자, 그다음 테마 5로 가보겠습니다. 자, 테마 5에서는요, 이거 어려운 거 없지만, 자, 오늘 포인트가 뭐냐면, 얘가 문장은 짧은데, 은근히 해석이 까다로워요. 바로 뭐냐면, 이 cost라는 동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 cost가 먼저 동사를 썼다는 점이에요. 명사 아니죠. 비용이라는 명사 아니라 동사로 쓰였다는 거고, 이때 해석이 조금 이상해집니다. 자, 뭐냐면, 얘는 반드시 cost라는 것은 A, B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서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A에게 B라는 비용을 부과하다 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이 마이크 샀죠. 그럼 this mic cost me 한 다음에 예를 들면 제가 이걸 12만원 정도 주고 샀으니까 달러로 환산하게 되면은 그쵸 120 bucks 라고 해야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제 얘가 나한테 120불 정도를 나에게 비용을 부과했다 라고 이제 영어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 U라는 게 A고 이 뒤에 오는 전체가 다 B라고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 끊으면 안 되고 얘는 전부 다 cost에 걸려있는 목적어라고 판단을 해줘야겠다는 거죠. 자, 그럼 같이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자, 1800년대 초반에 끊어봐. 이것이란 것은 비용을 부과했다를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에게? 너에게 일단 얼마를 what you 아까 봤죠? 의문사는 거대한 명사절 이 전체를 거대한 명사로 말하겠습니다. 너가 지금 내고 있는 것 비용을 말한 거죠. 지금 네가 내고 있는 비용을 부과를 하는데 자 오늘은 단서 하나 더 있네요. 400 times 400배 되시나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수학 좋아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의 비용을 X라고 한번 해볼게요. 약간 해서 이게 얼마인지 우리 모르니까 현재 이런 전기값을 X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거의 400배를 언제 부과했다? 1800년대 초반에. 그러면 1800년대 초반에는 전기값이 400X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하자면은 이 전기값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엄청나게 비쌌지만 현대에 오면서 점점 더 뭐라 했냐? 저렴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바로 다음 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네요. 저는 이거 한 20분이면 뭐 다 찍지 않겠나 했더니 한 30분은 찍겠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30분 정도 뭐 볼 시간 없겠습니까? 혼자서 복습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테스트를 보려면 복습을 해야 되는데 제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더 복습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뭐 어차피 복습할 거 영상으로 한 30분 40분 복습하게 되면은 더 깔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바로 우리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는 바로 7번입니다. 자 7번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7번을 보니까 여기 이제 끊었죠. 콤마에서 끊었기 때문에 이제 요 앞에가 이제 전체를 다 뭘로 판단하냐면은 여기는 이제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사기 때문에 이때 to 부정사는 무조건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을 해줘야겠죠. 당연히 부사적 용법이니까. 근데 오늘의 포인트 바로 뭐냐 그 앞에 있는 for 이 되겠습니다.
왜? 이미 우리나라 말로는 부정사가 위에서라는 해석을 해버렸는데 그럼 앞에 있는 for도 위에서라는 게 말이 될까? 그럴 리가 없겠죠? 위에서 위에서 이렇게는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 for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자, 근데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지만 이렇게 부정사 앞에 오는 for의 경우에는 위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얘를 어려운 말로 의미상 주어라고 하죠. 의미상 주어이기 때문에 해석을 이제 더 이상 위해가 아니라 말 그대로 주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 는, 이, 가 라고 해석을 해줘야겠습니다. 자, 이게 포인트 되겠죠? 다시 한번 더 복습해볼게요. 부정사 앞에 있는 for의 경우에는 위에라고 하지 말고 은는 이가로 갈 것. 자, 그럼 제 해석 한번 잘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이러한 종류의 호흡 이, 이러한 종류의 호흡 이 작동하기 위해서 어떻게 properly, 적절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 끊고 바로 개구리의 피부는 반드시 유지를 해야 된대 moist, 습기를, 습도를 유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아, 그러면 일단 오늘의 포인트 뭐냐면 호흡이 작동한다는 것은 아마도 생존이겠죠. 당연하지. 숨을 쉬어야 되는데 호흡이 작동한다는 것은 바로 생존입니다. 그럼 생존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구리는 뭘 해야 되냐? 아하, 피부가 항상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대신에 여러분들, 됐나 여러분들? 그럼 이제 개구리한테 습도나 뭐 습기, 물기는 생존에 관련된 문제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우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05번, 그 다음에 06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무 좋죠. 자, 특히 제가 05번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무조건 낼 거예요. 자, 왜냐면 이게 딱 수능형 스타일이야. 모여서 제일 좋은 스타일이야. 바로 뭐냐면 어떤 어휘를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맥락적 의미로 쓰는 걸 말하는 건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보이는 바로 distraction이라는 게 오늘 포인트가 되겠는데 자, 그럼 같이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자, 행동을 하는데 뭐로써 행동하나 봤더니 distraction 바로 뭐냐면 원래는 집중 분산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원래 집중 분산이라는 거는 사실 좋은 의미가 결코 아니죠. 왜냐? 내 집중을 방해하는 건데 왜 좋냐 이 말이야. 원래는 되게 나쁜 의미예요. 자, 근데 뭐로부터 분산시켜주냐 봤더니 느낌인데 감정들인데 어떤 감정?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감정들로부터 분산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질문에서 말하는 이 감정이란 것은 어떤 우울, 슬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지금 막 우울증에 빠져있는데 그거를 분산시켜주고 네가 슬픔에 빠져있는데 그거를 분산시켜주면 그건 나쁜 겁니까? 아니죠. 엄청 좋은 거죠. 그래서 얘는 오늘 포인트가 얘가 아주 긍정적인 기능이라는 거를 먼저 잊지 말으셔야 된다. 됐나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얘가 동사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사 2번 가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그들에게 무언가를 주는데 할 무언가를 주는데 그들의 손과 입으로 할 무언가를 준다 이 말이야.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되게 슬펐을 때 검도 다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너무 가만... 여자친구 남자친구 헤어지고 가만히 있으면 막 계속 우울할 거 아니야 생각나고 그러니까 딴 생각을 하는 거야 자꾸. 검도를 하든 꽃꽂이를 하든 약간 아니면 뭐 공부를 하든 그냥 뭘 하면서 약간 있는 거야. 그런 이미지를 하면 된다고. 마지막 세 번째 바꿔준다 이 말이야. 그들의 관심을 뭐로부터 이것도 바꿔주냐 봤더니 자 우리 기억하죠? ever, no matter, ever 묻게 되면은 든지간에가 된다는 거.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너를 빡치게 만드는 무엇이든지 간에로부터 너의 관심을 그거를 벗어나게 해줄 거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대신에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우리는 02번 가보겠습니다. 자, 가주어 진주어 먼저 때릴게요. 자, 중요하다. 뭐가 중요한가 봤더니 구별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면 입니다. between A and B라는 거죠. 자, 제가 저번에 수업시도 말씀드렸지만은 between을 보고 가만히 멍때리고 있으면 안 된다. 왜? 분명히 고등부 영어에서는 A를 굉장히 길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B도 굉장히 길게 뺄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AND를 먼저 안 보게 되면은 이게 내가 도대체 A가 어디서 끝나고 B가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내가 볼 수가 없어. 그럼 너희들 항상 between을 보게 되면 AND를 먼저 주목하면서 아 여기까지가 A고 여기서도 B가 시작하구나 라고 어떤 전략적 판단을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 대신에 여러분들 자 그럼 같이 한번 가볼게요. 그럼 A는 뭐냐면 자, 법적으로 허락되었는데 무언가를 하라고 법적으로 허락된 것과 실제로 가능한 것, 실제로 가서 할 수 있는지를 구별 좀 하자 이 말입니다. 자,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아까 전에 이건 이제 제가 오늘은 이제 복습 형상 다루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4km에 1마일을 너한테 1분 만에 통과라는 법을 제정한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죠? 1분에 400m, 500m밖에 못 뛰는 인간한테 도대체 4km의 법을 제정하자 무슨 의미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포인트는 법을 만들 때에는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일단 이게 사람들이 할 수 있냐 없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었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미성년자들이 어떤 가게 가서 음주를 이제 불법으로 음주를 하게 되면 그 가게가 문을 닫았어요. 그 가게가. 그러니까 음주자가 처벌받는 게 아니라 술을 판 가게가 처벌을 받았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 가게 업주들이 맘먹고 그 미성년자들이 맘먹고 신분증 위조를 하고 맘먹고 성인으로 속이려고 하면 사실 업주 입장에서는 그 구별도 못해요. 그냥 불가능하다니까? 이 누군가를 보고 이 모든 사람이 미성년자가 아닌가를 철저히 구별하는 건 불가능해. 근데 그런 법을 만들었어. 그건 무슨 법이야? 악법이지.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도 이제 그게 폐지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들 때는 이게 실제로 가능한지를 따져보고 법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게 오늘의 포인트가 되겠죠. 대신에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05번 가고 있습니다. 자, 05번은요. 자, 항상 말씀드렸죠. 주어 다음에 후가 있네. 괄호 열어. 그럼 내가 분명히 말했지. 막 주어 동사하고 블라블라 하다가 우리는 어디서 끊냐? 동사. 동사 앞에서 끊는 거. 자, 근데 오늘 포인트는 수식이 너무 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연습을 안 해두게 되면 진짜 그냥 해석이 그냥 아주 무지막지하게 해석이 망가진다라는 거. 네, 한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동물들. 근데 어떤 동물들? 첫 번째, 충분한 음식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 하지만 모르는 동물들. 언제 음식이 나타나는지를 모르는 동물들. 아직 안 끝났어요. And 그리고 볼 수가 없는데 뭘 볼 수가 없냐 봤더니 일관된 스케줄을 확인할 수가 없는 동물들이겠습니다. 자, 벌써 얘기했죠. 동물인데 스케줄대로 움직인 동물. 우리 이거 동물원 동물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렇죠? 이거 동물원 동물에 대한 얘기고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은 스케줄대로 움직일 거 아니야. 이제 뭐 동물원 이제 오픈하게 되면 몇 시에 얘네들 깨워가지고 이제 그 쇼장에 나오게 한 다음에 들여보내고 이제 이런 걸 하는 건데 그럼 문제는 뭐냐면 동물원의 동물들이 음식은 충분해. 자, 근데 음식이 언제 오는지를 몰라. 그리고 세 번째, 스케줄이 일관되지가 않아. 그러면 애들은 뭘 경험한다? Distress, 고통이란 걸 경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주변에 든 게 바로 호랑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호랑이가 있어. 호랑이가 있어. 근데 호랑이는 정말 무서운 육식동물이야. 어제 1시에 생닭 한 3개를 먹여줬어. 그럼 이제 이 호랑이는 1시에 점심 먹는 걸 알고 있을 거란 말이야. 동물이니까 무식중으로. 근데 다음날 1시에 했는데 밥을 안 주네? 사육사가? 그럼 얘가 어떻게 했어? 빡치겠지. 육식동물이니까. 그럼 막 사육사 막 잡아먹고 하는 거야. 진짜로. 약간 알았어. 그치? 그러니까 이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을 고통이 아니라 행복하게 만들어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냐? 일관된 스케줄로 일관되게 음식을 배분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야겠죠? 예전에 여러분들 사람도 그렇잖아. 너희들 어머님께서 밤에는 1시 주다가 밥 1시 안 줘봐. 그러면 너희들 막 찡찡대잖아. 밥 언제 줘 엄마 이러면서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쵸?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04번 가보겠습니다. 자, 복습합시다. 복습이죠. 의문사. 그러면 의주동이라는 문장 전체가 다 거대한 뭐가 된다? 명사가 된다. 근데 문장의 스타트네 주어 동사라고 판단해라 라는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석 가볼게요. 어떻게 너가 적응해왔냐 이 말이야. 너의 삶의 인생의 너만의 인생의 삶의 방식에 너가 어떻게 적응했냐. 가 도와준다. 너를 어떻게 하도록 이해하도록 환경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두 번째 허락하는데 너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허락하게 한다. 최고의 gear. gear이란 말을 제가 말씀드렸죠. 자전거 기어 생각하시는데요. 어떤 강도, 정도, 속도에 대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어떤 강도와 속도를 맞춰주고 해야 되겠고 마지막 세 번째 아하 올바른 능력을 배우게 해줄 것이다 라고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오늘 포인트가 이제 뭐냐 하게 되면은 네가 너만의 인생의 삶의 패턴 있고 방식이 있는데 그걸 너가 어떻게 그렇게 맞춰왔냐 가죠. 자, 예를 들었죠. 제가 집에서 오냐오냐 키우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얘를 공부시키고 싶은 거야. 근데 얘는 집에서 오냐오냐 키웠어. 단 한 번도 화도 안 냈어. 그럼 얘는 항상 그렇게 오냐오냐 키운 애야. 그럼 얘는 기어를 선택, 어떤 공부의 강도를 선택할 때 세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얘는 오냐오냐 키운 애거든. 그럴 때 약하게 시작하는 거야. 알았어? 그치? 당근, 그러니까 채찍보다는 당근을 주면서 시작을 하는 거라고. 그래야지 얘가 뭐 하는 거야? 정확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는 거야. 반대로 집이 원래 엄격해. 원래 엄한 집안이야.
그럼 얘는 키울 때 당근을 키우면 되겠어? 기어를 설정하는 거야. 채찍으로 그냥 강하게 키우는 거야. 그래야지 얘는 뭐하냐? 똑바로 공부한다 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삶의 환경에 내가 어떻게 내 삶의 환경에 적응하냐를 통해서 우리가 정도와 강도를 설정해야지 올바르게 학습할 수 있다라는 게 오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다음 테마 1번 가볼게요. 자, 얘는 뭐 어려운 건 없고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콤마 있죠? 자, 끊어주세요. 끊어주고 오늘은 이제 이 weather이라는 접사를 다시 한번 더 공부해봅시다. weather은 뭐뭐든 뭐뭐든 아니면 인지 아닌지 이런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것이 살을 빼는 것이든 혹은 챔피언십에서 승리하는 것이든 혹은 어떤 다른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든, 살을 뺀다는 거는 너의 개인적인 사소한 목표죠. 챔피언십, 월드컵 승리는 오피셜하고 거시적이고 엄청난 승리죠. 즉 여기서 말하는 살을 뺀다는 것은 사소한 목표든 아니면 챔피언십의 엄청난 목표든, 너는 너 자신에게 항상 뭐 했냐? 압력을 가야 된다 이 말이야. 아, 그럼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위대한 업적이든 사소한 업적이든 이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너는 너 자신에게 압력을 가야 되는 거야. 똑바로 하라고. 이랬니 여러분들? 자, 만들기 위해 몇몇의 지구를 흔드는 성장. 성장인데 지구를 흔들었대. 알지 그치? Rock the world. 세계를 흔든 거라고. 그러니까 세계를 놀라게 한 거죠.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그쵸? 그러니까 그런 성장을 하려면은 너가 너 자신에게 압력을 가고 너 스스로를 엄격하게 돼야 된다. 라는 게 오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그 다음 09번 가보겠습니다. 자, 09번은 자,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게 되자면 오늘은 조금 이 표현들을 좀 학습 좀 해볼게요. 자, 볼게요. 공이란 것은 아마도 정확한 사이즈와 정확한 무게를 갖고 있는데, 자, 오늘 포인트는 제가 말했지만 be made as, be made from이 되게 되면은 이건 무슨 뉘앙스다? 원재료 아니면은 성분에 대한 얘기다. 뭐 구태여 from하고 as를 구태여 구별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이게 사실 뭐 화학적 변화냐 물리적 변화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우리는 필요 없고 그냥 아하 어떤 원재료에 대한 성분에 대한 소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가볼게요. 만약에 공이라는 것의 원재료나 성분이 텅 빈 금속이라면, 금속을 만든 공, 그거는 너무나도 stiff, 뻣뻣하고 단단할 것이다 이 말. 그럼 축구 선수들이 발이 많이 아프겠죠.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의 원재료가 이번에는 가벼운 말랑말랑한 고무라면, 입에 너무 말랑말랑해 공이 탱탱물처럼, 그쵸? 무거운 중심을 가진, 그러면 그거는 뭐하냐? 너무 부드러울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공이라는 게 얼마나 사이즈나 크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한 규칙을 갖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쵸? 너무 말랑말랑해도 안 되고 너무 뻣뻣해도 안 되는 그 딱 적당한 정도의 어떤 그런 거를 이제 규칙으로 삼아서 공인구로 만들고 있다라는 게 오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 자, 좀만 더 힘내시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복습하죠 여러분들. between을 보면은 항상 and를 생각해주게 되면은 a, b가 보인다라는 거. 그럼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라는 게 너무 명확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만이 내가 주어 동사 파악도 되고 a, b 파악도 되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염두에 두고 자 한번 스타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격차. 첫 번째 a는 능력인데 아직 안 끝났죠. 무슨 능력? 우리가 once, 한 과거 한때. 우리 기억나죠? 옛날 옛적에 once upon a time. 옛날 옛적 한때. 한때 가졌던 능력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의 격차는 점점 더 grow, 커지고 있는데 wider, 점점 넓어지고 넓어지면서 커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격차가 옛날 능력과 구시대 능력과 현대 능력은 커져 있다 이 말이야. 자, 끊어. as, 다음에 접속사 보이죠? 접속사 as는 의역해라. 해석이 너무 많다. 무한대다. 의역해. 우리가 의존하는데 무겁게 의존한다라는 말을 의역하자면은 조금 더 엄청나게, 대단하게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엄청나게 의존하는데 현대 기술에 점점 더 의존함에 따라 옛날 능력과 오늘날 능력은 달라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부모님 세대,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필름 카메라였다고. 그럼 그 당시 때 사진관들에게 요구되는 기술은 뭐냐면 그 필름 카메라에 있는 필름을 우리 인화라고 하죠. 그 사진을 현상하고 인화한다 그래요. 그 능력이 너무 중요했던 거야. 왜? 그건 집에서 못하는 거거든. 그럼 사진관을 옛날 사진관에서 잘하는 사진관이란 거는 인화와 현상을 얼마나 잘하는지가 최고였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무슨 시대야? 디지털 세지? 지금 사진관에서는 잘하는 게 뭐야? 인화현상 이제 아무도 안 하지? 집에서 맘만 먹으면 프린트기로 뽑을 수 있어. 그럼 지금 뭐가 잘하는 사진관이야? 포토샵 잘하는 사진관. 사진을 찍었는데 디지털 보정을 잘해주는 거야.
알겠어, 그치. 선생님이 예전에 선생님이 약간 좀 각진 얼굴이면 이걸 약간 얄쌍하게 만들어주는 사진관이 잘하는 사진관인 거야. 이런 식으로 현대 기술이 되면서 옛날 능력과 오늘날 능력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미안해요. 그 다음, 아직 아래 거 10번 가볼게요. 자, 10번은요, 어려워요. 아, 어렵지. 자, 보자. 일단 먼저 gone 이란 게 고의 PP형이 아니라 이 형용사의 뜻이 있어요. 형용사로서의 뜻이 뭐냐면은 사라진이야, 사라진. 그럼 뭐냐면 사라졌다 이 말이야. 뭐가? 날들이. 이런 음악가들의 날들. 즉, 의역하자면 이런 음악가의 시대는 끝. 근데 잊지 말고 명사 다음에 ing 보이지? 여 전체가 싹 다 수시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음악가인가 봤더니 문지기를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이건 지워볼게요. 이건 괄호괄호는 필요 없으니까. 이 문지기인데 어디 있는 문지기가 봤더니 레이블. 레이블 아시죠? 음반회사. 우리나라도 요즘에 무슨 레이블 하더구만. 음반회사를. 음반회사라던가 TV쇼에 있는 문지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자, 끊어. 뭐하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들, 그러니까 음악가들 말한 거야. 음악가들, 이제 가수들이 저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대단한 음악가요 라고 말하기 위해서 음반회사나 TV쇼에 문지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잠깐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음악가가 있어. 내 음악을 너무 알리고 싶은 거야. 그럼 옛날에 됐으면 데모 테이프 녹음한 다음에 제 음악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라던가, 아니면 TV에 나오고 싶어. PD님한테 PD님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이제는 말했잖아. 사운드 클라우드. 나 음악 잘해? 사운드 클라우드에 올리면 돼. 두 번째, 나 개그맨이야? 유튜브 하면 돼. 이제 뭐하러 PD하고 이제 이런 음반회사 사람들한테 꼬리를 흔들고 아부를 떠냐 이 말이야. 이제는 그런 시대는 끝. 됐죠 여러분들? 다음 11번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1번이 뭐야? 자, 마지막 문장. 자, 09번 가보겠습니다. 자, 09번은요, 두 가지에 한번 우리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자, 고등부 영어는 동사 다음에는 항상 that이 빠져있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고등부 영어는 귀엽게,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끝. 이렇게 짧을 리가 없어. 반드시 주어, 동사 다음에 that 빼고, 목적어라고 그냥 길게 빼는 게 일방적이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동사 다음에 대시 빠져 대상하고, 아, 그냥 목적어는 문장 전체겠지라고 생각을 할 줄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그것은 의미했는데, 자, 오늘 또 공부할 거는 더비더비죠. 더비어급, 더비어급. 얘는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건 저한테 왜 이런 해석이 됐죠?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게 그냥 얘는 공식이에요. 공식. 그런데 잘 들어보게 되면은 얘는 더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모모하다. 글씨가 저는 이게 패드, 이게 내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진 것이다 보니까 글씨가 좀 엉망이에요. 내 말을 잘 들어봐. 더 모모 하면 할수록 더 모모하다. 됐죠? 그럼 잘 들어보세요. 더 많은 시간을, 횟수죠, 횟수. 더 많은 횟수를 네가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 새로운 피드백 기술을 네가 더 많이, 더 많은 횟수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끊고 더 뭐해지냐? 쉽게 온다 이 말이야. 너에게 피드백이. 알았어, 그치? 필요할 때. 라고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뭐 피드백 기술 많이 쓰면 피드백이 더 쉽게 온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 기술을 네가 많이 연마하고 쓰면 쓸수록 피드백은 쉽게 온다. 뭐 뻔한 얘기고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더 더비더비 공식을 다시 한번 더 암기하도록 하자라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저도 오늘 복습 영상은 저도 이제 촬영을 해봤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첫 촬영이죠. 그러니까 저도 약간 좀 몰랐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진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은 아직 어색한 부분이 있긴 한데, 지금 보니까 평균적으로 지금 40분 가량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뭐 괜찮지 않아요? 40분 정도라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집에서 복습을 하는데 보통 이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원래 1시간에서 2시간 쓰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다만 제가 40분 동안 제가 문장을 찝어주고, 여기서 또 10개를 추출할 거니까 찝어주고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포인트를 강조한 거니까 뭐 40분이라는 긴 시간이 결코 긴 시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해야 될 복습, 나랑 같이 하자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면 될 것 같고, 여러분이 할 일은 이제 이거를 암기하는 거겠죠. 이렇게 복습영상에서 다시 한 번 더 자기가 몰랐던 부분, 약했던 부분 보완하고 그거를 암기해서 너희들이 토요일날 쓸 수 있게 준비해 오게 되면 이게 깔끔한 복습하니까 싶어. 자, 그럼 나는 오늘 마무리 짓고 이렇게 week 4가 끝났고요. 저는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업은 반드시 week 12까지 해야 될 양이 정해져 있고, 저는 분명히 week 12에 끝날 때까지 다시 한번 더 복습 영상을 계속 촬영할 거고, 1, 2, 3 이거 우리 복습 영상 촬영하는 거는 제가 나중에 분명히 설날쯤, 제가 그때 좀 여유가 있으니까 설날,
그때를 해서 이것도 촬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욕심이 있는 친구들, 나는 영어에 정말 욕심 있는 친구들은 이걸 다시 한 번 더 또 한 번 공부해보고 싶은 친구도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그 친구들을 위해서 1, 2, 3 week도 분명히 내가 언젠가는 촬영을 할 거다. 그건 걱정하지 말라. 알았어?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자 감사했고 자 그럼 우리는 내일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고 내일은 당연히 이제 단어 통과 안 한 사람들 단어 통과 하셔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자 그럼 너무 수고 많았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좋은 복습 되시고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